승소래 단일 후보 모시고 여의도 해초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미스터 승소래 이상민 민주당 의원. 승소래 주민 이분 잘 들리지 않죠? 저는 지금 잘 부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승소래 단일 또 있습니까? 일단 두 분 당구치기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정치권에 회초리를 좀 들 만한 인물이 좀 보입니까? 어떻습니까? 이상민 의원님. 그 많죠. 아, 많아요. 예. 이번 투표율이 지방선거 때 50점을 안 넘었다고 네. 그 절반이 국민들께서 투표를 안 하고 네. 그 여기저기로 찍기 싫다. 네. 찍을 액수 없다. 아. 그래서 단이나 투표를 안 한 건 정치권에 대한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전망에 대해서 네.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좀 특별히 보입니까 인물이? 내가 뭐 이공 말씀에 그 이걸 또 토론하는 건데 사실 이때 끝나고 나면 그 유무기간 선거에서 특별히 나서 이제 DJ 때도 그랬고 그리고 MB 때도 6년도 출신 시절 그때 50%가 됐어요. 물론 기회를 났죠.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. 네. 사람들이 기회 빠진 거야. 이 지방선거에 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이 60대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20, 30대부터 투표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60대가 높아. 네. 그나마 이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은데, 사실 이 지방선거 끝나고 회초리 많은 사람하고 힘을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아. 그쪽엔 이재명, 이준석. 아, 이거 그런 거 있어요? 주문에다 가면 있잖아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두 개만 했죠. 그러면 집에 그 교수철에 맞을 사람들 살펴보도록 하고 시원하시네. 실명 모르나 이거 지금. 그러면 주문에다 가겠습니다. 한 분 한 분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네. 제일 그 큰 비중이 대통령이잖아요. 네, 그래서 대통령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고 국가정보원 기조실장,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서 금융감독원장 또 뭐 공정위원장까지 주요 보직의 검사 출신이 13명이나 임명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. 네,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출신 인사 편중 비판이 많았는데 계속되는 것 같아요. 네. 어디 보시죠? 이미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경력이 검사만 한 분이고 다른 사회적 경험이나 그 직업 종교 직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. 되면 그 검찰 측근 인사로 채워질 것이다. 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.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고 비판을 받았습니다. 네. 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. 네네. 근데 경작 정권을 잡고 나서 출범하고 이후에 네. 곳곳 정부의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네. 요직 또 대통령 집무실 저 참모들 네. 다 그냥 검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.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. 예. 네. 이거는 지금 편중되어 있는 거죠. 네. 편중에 편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사적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뭐 본인이 영업이 잘 되는데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가 운영, 공익과 관련된 그 국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국정을 펼치는데 이렇게 편중에 편중을 하는 건 큰 폐해가 예상이 됩니다. 아, 걱정이 좀 많이 되는군요. 네, 사실 국정원에는 이 검찰 출신들이 많이 신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시점 들어가면 윤 대통령이 대검 그 총장을 할 때 회사들도 막 발탁한 분이잖아요. 거기다가 또 홍성이 비서실장 하면 홍태실장, 홍태팀장 그래서 너무 아파지겠습니다. 네. 가령 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립의 위원장 같은 제가 이 검찰 출신 한국도 없었는데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도 이 검찰 출신을 또 발탁을 했는데 이 신문에 이 가십 사형 기사가 또
뜬금이 됐어. 그래서 경찰에서 김민호 후보가 그대가 한 분에 걸리는 심장 공고를 받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오늘은 대학원에서 오랜만에